의종 24년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전개되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밀란이 일어났다. 100년간 이어진 무신정권 동안 무려 75건에 달하는 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반란은 지배층, 즉 권세가가 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빼앗을 때 또는 국가의 수취가 과중해 살기가 어려울 때 일어나는데, 무신 정변이 일어난 의종 24년부터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밀란이 발생했다. 밀란이 일어날 소지는 이미 무신 정변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11세기 평화의 시기에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했지만 그 발전의 결실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쓰이지 못하고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독점되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지배층의 대립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무신정변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권력자들이 피지배층의 토지를 빼앗아 차지하는 탈점에서 시작되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이 토지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졌다. 동시에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서 권력을 이용한 토지 탈점이 횡행했다. 그 결과 권력자들은 넓은 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자기 토지를 빼앗기고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 이들은 소작인이 되거나 노비로 전락했고, 일부는 본거지를 떠나 떠돌아다니는 길을 택했다. 이를 유망이라 하는데 이것부터가 저항의 시작이었다. 유망한 사람들이 산에 모여 도적이 되었고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밀란으로 확대되었다. 무신정변 이후의 밀란은 영종 4년 서경에서 일어난 조위총의 난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조위총은 민이 아니었고 단지 무신정변에 반대하는 또 다른 정변을 일으킨 것이었지만 서경 일대의 민들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밀란으로 발전했다. 조위총의 난이 3년 만에 진압된 뒤에도 밀란은 계속되었는데 조정에서는 이들을 서적, 즉 서쪽의 도적이라고 불렀다. 충청도에는 남적이 있었다. 명종 6년 1월 공주 명학소에서 밀란이 발생했다. 난을 일으킨 망이와 망소이는 무리를 모아 스스로 산행 병마사라 일컫고는 공주를 공격해 순식간에 함락했다. 이후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반란 세력은 더욱 커졌다. 위기를 느낀 고려 조정은 대장군 정황제에게 군사 3,000명을 주어 이들을 토벌하게 했지만 망이 망소이 세력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당시 고려 조정은 서경 지역에서 일어난 조위총의 난을 아직 진압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공주 쪽으로 중앙의 정예 병사를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모든 군현이 세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가장 위에 있는 등급으로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을 주현이라 부른다. 그 다음 등급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옆에 있는 주현으로부터 간접 통치를 받는 군현을 속현이라 부른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향소 부곡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잡척이라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실제 거주지를 본관으로 정했고 모든 공문서에는 본관을 적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본관에 해당하는 지역의 등급이 어떤지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사는 본관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 본관 제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을 결정짓는 굴레였다. 따라서 향소 부곡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할 유일한 방법은 어떤 계기를 통해 그들이 사는 지역이 속현으로 승격하는 것뿐이었다. 양인과 천민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국역 부담의 여부다. 향소 부곡에 사는 잡척들도 조세와 곡물, 역과 같은 국역을 짐으로 신분상으로는 양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유지를 경작하거나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생산해 국가에 납부하는 역을 더 지어야만 하므로
살기가 매우 힘들었다. 소라는 지역은 수공업을 전문으로 해서 물품을 조달하는 곳이다. 소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조세도 납부하면서 할당된 특산품도 만들어야만 했다. 더구나 거주 지역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본관 제도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 벗어날 길도 없었다. 결국 과중한 부담을 이기지 못한 주민들 가운데는 법령을 어기면서 소 지역을 이탈하는 사람도 많았다. 명학소는 그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생산했던 곳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명학소의 위치는 오늘날 대전 탄방동 일대로 추정된다. 탄방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숫마을이다. 숫뱅이 또는 숫골마을로도 불렸던 이 일대에서는 숯을 생산했다. 망이 망소이의 나는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소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지역 차별이 밀란의 원인이었음은 당시 조정에서 명학소를 충수년으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밀란을 진정시키려 했던 데서 엿볼 수 있다. 명종 6년 6월 고려 조정은 공주 명학소를 충수년으로 승격시켰다. 속현도 아니고 주현으로 바로 승격시키면서 중앙에서 현령을 파견한 것이다. 그러자 밀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 관군이 내려와 망이와 망소이의 가족들을 잡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화가 난 망이와 망소이는 다시 난을 일으켰다. 농민군은 예산 일대에서 가장 큰 사찰인 가야사를 점령하여 근거지로 삼고 예산의 농민군과도 합세했다. 이들은 아산 일대까지 점령했으며 청주목이 관하라는 지역 대부분을 휩쓸고 지나갔다. 명종 7년 2월 망이 망소이가 이끄는 농민군은 천안에 있는 사찰인 홍경원을 불태웠다. 200여 칸이나 되는 절은 비석 하나만 남은 채 불타 사라졌고 승려 10명이 살해당했다. 농민군은 주지스님을 협박해 조정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다. 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키고 또 수령을 두어 안무하더니 돌이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투번하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차라리 칼날 아래에서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여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개경까지 가고야 말겠다. 한편 고려 조정은 명학소를 충수년으로 승격시켜 반란 세력과 화해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관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준비된 관군이 포위망을 좁히면서 들어가자 제1차 봉기때와는 달리 제2차 봉기때에는 망이와 망소이가 이끄는 농민군이 패전을 거듭했다. 명종 7년 7월 관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으로 기세가 꺾인 농민군의 우두머리 망이와 망소이는 결국 관군에 붙잡혔다. 충수년으로의 승격도 취소되어 다시 명학소로 강등되었다. 1년 반 동안 지속된 망이 망소이의 난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망이 망소이의 난은 차별적으로 편성된 향소 부곡 제도와 본관 제도의 사슬에 얽매였던 고려시대 농민들이 일으킨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단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차별적인 지배 체제를 만든 고려 왕조 자체에 대한 저항 운동인 것이다. 망이 망소이의 난이 진압된 다음에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밀란이 발생했다. 명종 23년 경상도 운문에서 김삼이가 초전에서 효신이 밀란을 일으켰다. 삼이는 출가하여 십계를 받은 남자로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기 전에 수행자를 뜻한다. 김삼이는 운문사 소유 땅을 소작하는 농민이면서 제가 수행자였다. 김삼이의 난은 지역에서 가장 큰 사찰인 운문사를 거점으로 발생했다. 김삼이는 효심과 운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연합했다. 그들은 영천, 경산, 청도, 경주, 밀양, 언양 일대를 휩쓸었다. 그러나 명종 24년 2월 김삼이는 관군에 투항하고 말았다. 명종 24년 4월
효심이 이끄는 농민군은 운문사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저전촌에서 7,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관군에게 크게 패했다. 지금 그곳은 우치라고 불리는데 까마귀 고개라는 뜻이다. 또 시산이라는 이름도 붙었다. 효심의 무리가 패한 나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까마귀들이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몰려든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명종 24년 12월 효심은 관군에 붙잡혀 죽었다. 신종 원년 5월 개경의 북산에서 산호만적 등 6인이 나무를 하다가 모여서 말했다. 무신 정변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많이 나왔으니 장성에 어찌 타고난 시가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 천한 노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천민의 신분을 뛰어넘으려 한 노비 만적이 난을 모의한 것이다. 명종 13년부터 명종 26년까지 13년간 집권한 이희민의 아버지는 소금장수이고 어머니는 옥년사의 노비였다. 문벌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본 고려 민중들은 무신 권력자들과 자신들이 애당초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적의 난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 당시 노비는 애매와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말 한 마리에 노비 두세 명을 지급하고도 값을 치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말이 사람보다 중요했다. 노비들의 삶이 이처럼 비참했기에 반란에 참여할 원동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난을 일으키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모두 모였으나 그 수가 수백 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만적은 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보제사에서 다시 모이자고 약속하고는 무리를 해산했다. 하지만 이들의 반란 계획은 곧 최충원의 귀에 들어갔다. 반란에 참여하고자 했던 노비 순정이 주인 한충유에게 내용을 발설하자 한충유가 당시 집권자인 최충원에게 다시 고발한 것이다. 분노한 최충원은 즉시 군사를 풀어 노비들을 잡아들였다. 최충원은 붙잡힌 노비들을 강물에 수장할 것을 지시했다. 100여 명의 노비들은 산채로 강물에 수장되었다. 최충원은 한충유에게 한문지우라는 벼슬을 제수했고 고발자인 노비 순정에게는 은 80냥을 하사하고 면천하여 양인으로 삼았다. 만적의 주장 중에는 먼저 최충원을 죽인 뒤 각기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적을 불태워 그리하여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면 이라는 대목이 있다. 자기들이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어 개인적으로 권력을 잡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에 있는 천민이라는 신분을 모두 없애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만적의 난은 신분해방 운동으로 평가받으며 따라서 다른 밀란과는 성격이 달랐다. 만적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노비들의 신분해방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종 4년 서경에서는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병졸 최광수가 반란을 일으켜 고구려 부흥 병마사를 자처한 것이다. 고종 3년 가을 거란이 평안도 지역을 침략하자 최광수는 이를 진압하는 부대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데 부대 사령관인 최유공이 병졸을 학대하자 출정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최광수는 평안도 일대 여러 고을의 경문을 돌리고 반란군을 조직하려 했지만 내부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고종 23년 겨울 전라도 담양의 농민들이 금성산성에 모여 거사를 준비했다. 이들은 백제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순식간에 광주와 나주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난을 이끈 사람은 이연년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백제 도원수라 자처했다. 이보다 앞서 명종 23년에 경상도 일대를 휩쓸었던 김삼이의 난도 신라 부흥의 기치를 내세웠다.
당시 토벌군 가운데 이이민의 아들 이지수는 반란군과 밀통하여 군사 기밀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경주 출신인 이이민이 신라 부흥을 명분 삼아 역모를 일으키려는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김삼위의 난은 1년 만에 진압되었지만 이후 10여 년에 걸쳐 경주, 밀양, 진주 일대에서 농민, 군인, 노비 등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신라 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련의 반란을 동경 밀란이라 부르기도 한다. 무인 시대는 혼란의 시대이자 기회의 시대였다.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 집권층은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거나 실천에 나가지 못했다. 집권자는 이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이민, 최충원 등으로 계속 바뀌었지만 정치는 당시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인 집권층은 오히려 더욱 가혹한 수탈로 일관했다. 치열한 권력 투쟁이 계속되면서 권력을 위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고 이는 백성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 이어졌다. 고려 중기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기는커녕 답습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무인 집권층이 서로 싸우는 동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해졌고 이는 전국적으로 밀란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고려의 민중은 삶과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물론 만적의 난처럼 신분 상승을 열망하는 노비들도 항쟁에 참여했지만 무인 시대 민중 항쟁을 주도한 세력은 농민이었다. 이 시기 발생한 밀란은 지역 간 차별적인 지배 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저항이었다. 무신들의 권력 다툼이 가져온 전국 혼란, 그리고 끝모를 수탈에 시달렸던 고려의 피지배층에게는 자기 손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염원이 있었다. 그 꿈은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차별과 수탈의 수단인 제도를 바꾸는 데 이바지했다. 신분에 따라 사는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본관 제도와 이중의 노역 부담을 지게 만든 향소 부국 제도는 농민 항쟁 이후 점차 사라져갔다. 고려시대에 900개 정도 있었던 향소부국은 조선 태종대에 100개 정도로 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소멸했다.